처음엔 그냥 나 먹을 거 조금만 길러야지 생각했어요. 실제로 제가 키우는데 조금씩 조금씩 자라는 걸 볼 때마다 막 기쁘고 제 마음이 맑아지는 것 같더라고요. 얘들아 무럭무럭 잘 자라라. 이게 뭐예요? 천리향이었습니다. 집안의 옥상에 교회에 텃밭 농사를 짓거나 작은 정원을 가꾸는 사람들. 하지만 여전히 1년 가야 흙한 줌 만져보기 힘든 도시 사람이라면 청주에서 삶을 한결 풍요롭게 하는 도시 농업을 만나보자. 도시 농업 입문을 위해 찾아간 곳은 도농복합도시 청주의 농업기술센터. 마당에서 텃밭을 가꾸는 이들이 눈길을 사로잡는데요. 뭔가를 심으시려나 본데요? 네, 뜨거운 햇살을 피하기 위한 밀짚모자, 농기구를 들고 있는 모습이 도시농부가 틀림없어 보입니다. 저는 사무실에 계실 줄 알았는데 여기에서 지금 텃밭을 가꾸고 계시거든요. 이 텃밭을 왜 일구시는 거예요? 저희 청주시 농업기술센터에서 금년도에 제8회 대한민국 도시농업박람회를 개최하게 됐습니다. 예. 이곳에는 지금 그 도시농업박람회니까 꽃과 채소가 어우러진 정원을 가꾸게 하고 있어요. 예. 딱딱한 콘크리트와 뜨거운 아스팔트를 벗어나 싱그러운 녹색을 만나는 시간. 제8회 대한민국 도시농업박람회는 이달 23일부터 26일까지 4일간 청주시 농업기술센터에서 펼쳐지는데요. 특히 충청권에서는 처음으로 개최되는 것으로 기대감을 불러모으고 있습니다. 이 대한민국 도시농업박람회가 충북에서 처음 열린다고 들었는데 어떤 행사인가요? 텃밭 가꾸기서부터 시작된 것이 지금은 채소만 가꾸는 게 아니라 꽃도 가꾸고 과수도 가꾸는 거지. 이런 걸 모든 걸 하든 다 포함된 게 도시농업인데 도시민들이 이게 좀 더 어려운 게 아니라 누구나 다 어린이서부터 엄마 아빠 또 할아버지 할머니까지 모두 참여해가지고 쉽게 누구나 다 참여하고 주변에서 실천할 수 있는 그런 쉬운 농사구나 하는 걸 보여준 것이 이번에 도시농업박람회입니다. 그렇군요. 국내 최대 규모, 그 어느 해보다 알찬 구성으로 벌써부터 세간의 주목을 받고 있는 제8회 대한민국 도시농업박람회. 도농복합도시 청주가 선보이는 도시와 농업의 만남, 미리 만나볼까요? 도시민들에게 건강한 먹을거리는 물론 녹색 식물과의 친밀한 스킨십을 경험할 수 있는 텃밭 일구기. 그런데 이곳에서 만나는 텃밭은 무언가 특별합니다. 제가 요즘 상추를 키우고 있어서 텃밭에 좀 관심이 가거든요. 그런데 네. 텃밭을 보니까 한 텃밭에도 여러 가지 종류를 심어 놓으셨던데 왜 이렇게 심어 놓으신 건가요? 정말 그러네요. 우리가 보통 기존적으로 이제 텃밭을 갖고 있으니까 이 산나물을 먼저 뜯어 먹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여기 옆에는 산나물 텃밭. 그 옆에는 우리가 보통 저 요즘 채소를 이용한 샐러드를 많이 하잖아요. 예. 그래서 샐러드용 텃밭. 또 바베큐 먹을 때 거기에 기본적으로 쌈채소서부터 파서부터 여러 가지 있잖아요. 그러니까 바베큐 텃밭. 그다음에 또 우리가 저 기본적으로 먹을 때는 가지, 고추, 여주 이런 다양하네요. 항당뇨성 성분이 많다 그래서 당뇨 환자들을 위한 텃밭 이렇게 여러 가지 기능성 텃밭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도시민들에게 즐거움을 주는 또 하나의 도시 농업 바로 삭막한 콘크리트로 둘러싸인 도시에 생기를 불어넣는 꽃밭과 조경인데요. 아 예쁩니다. 예뻐요. 지금 박람회 위해서 많은 분들 볼거리 위해서 여기 꽃도 심고 채소밭엔 채소도 심고요. 시민분들 오셨을 때 심어가는 체험 행사도 준비하고 있으니까요. 많이 방문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전국 각지에서 모여들 관람객들을 맞이하기 위해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는 청주시 농업기술센터. 아, 곳곳이 쉼터가 막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커다란 유리 온실로 들어가면 또 다른 신세계가 펼쳐지는데요. 국내에서는 쉽게 볼 수 없는 진귀한 나무와 식물들이 눈에 띄는데요. 오, 이거 뭐 야자수? 네. 여기는 마치 다른 나라에 온 것 같은 기분이 들거든요. 네. 어떤 곳인가요? 여긴 열대 식물원으로요. 우리나라에 없는 열대 식물, 열대 지역에서 사는 식물들을 이렇게 온실에서 재배하고 있습니다. 곳곳의 허브와 꽃에서 뿜어져 나오는 알싸하고 싱그러운 공기가 가슴을 확 트이게 하는 열대식물원. 도심 속 미세먼지를 피해오기 딱 좋은 곳이 아닐까 싶은데요. 아 정말 그러네요. 이곳에 오면 감탄할 만한 것이 또 하나 있습니다.
이건 뭐 키가 크네요. 저는 이 야자수가 키가 크잖아요. 예, 그래가지고 그쵸. 매번 밑부분이나 가까이에서 좀 볼 수가 없었는데 여기 올라와 보니까 바로 앞에서 만질 수도 있고 또 가까이에서도 볼 수 있네요. 예, 예. 여기는 저 열대식물원 전망대라고 예. 가까이에서 야자수나 전체적인 식물을 이렇게 내려다볼 수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예. 시민들이 와서 다른 데보다는 가깝게 예. 근처에서 이렇게 여러 가지 전경을 볼 수 있는 장소가 되겠습니다. 햇빛을 더 많이 받기 위해 쭉쭉 뻗은 키 큰 야자수, 그 감촉도 느껴봤습니다. 오, 신기해요. 딱딱? 처음 만져봐요. 와, 이 야자수. 야. 저도 볼 때마다 야자수 신기하더라고요. 네, 온실 가득한 초록을 마주할 수 있는 열대 식물원 전망대. 이곳이 명당일세. 뭔가 향이 막 느껴지는 것 같아요. 미리 만나보는 대한민국 도시농업 박람회 현장. 어디 그냥 휙 둘러볼 수 있나요? 이번에는 싱그러운 초록 터널로 들어가 봅니다. 머리를 들어보니 박들이 주렁주렁 열려있는데요. 세상에. 풍성합니다. 위에를 보니까 치르치르 미치르 각기 다른 종류의 박들이 하늘에 매달려 있는데 어떤 곳인가요? 이곳은 박람회를 계기로 해서 시민들에게 볼거리를 제공해서 조성한 박터널입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박은 이제 세계적으로 재배되는 박들을 한 20종 정도 심어서 가꾸는 박터널입니다. 생김새도 색깔도 가지각색인 박들이 보는 재미를 더하는데요. 익숙한 조롱박부터 외계 생명체를 닮은 박, 그리고 하얗고 탐스러운 박, 앙증맞은 박들도 있더라고요. 이렇게 박이 많아요? 저는 살다 살다 이렇게 귀여운 호박은 처음 봤거든요. 그래서 사진을 찍으면 잘 나올 것 같더라고요. 한번 찍어보겠습니다. 형형색색 박들을 배경으로 초록잎 사이로 살며시 들이친 햇살을 반사판 삼아 찰칵! 포토존으로도 손색이 없죠. 아, 잘 나올 것 같습니다. 그렇죠. 기대해 주시죠. 빛 좀 받았습니다. 잘 나왔네요. 어머나. 예쁘죠? 네. 자태가 제가 박터널에서 사진을 찍어봤는데요. 정말 잘 나왔어요. 인생샷을 건졌는데 여러분도 대한민국 도시농업박람회에 오셔서 이 박터널뿐만이 아니라 다양한 포토존에서 인생샷 한번 건져보시기 바랍니다. 예쁘죠? 박람회 준비로 분주한 청주시 농업기술센터 곳곳. 또 한진 풀어내고 있는 분들이 있었는데요. 안녕하세요. 진짜 예쁘네요. 안녕하세요. 지금 누구세요? 뭔가 한창 준비 중이신 것 같은데 이렇게 아름다운 세 분은 누구신가요? 저희들은 도시농업관리사예요. 도시민들과 함께 원예 활동을 하면서 함께 행복한 생활을 살고자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이렇게 꽃들이 놓여져 있는데 네. 신기하게 테이블 위에 타이어가 놓여져 있거든요. 네. 왜 있는 거죠, 타이어가? 이번 제8회 대한민국 도시농업 박람회가 청주에서 개최되는데 그 박람회 때 전시 작품으로 타이어 정원을 만들어 보려고 해요. 타이어 정원이요? 네. 이름이 어딘가 모르게 아이러니한 타이어 정원은 버려질 물건을 사용해 재탄생시키는 업사이클링을 도시농업과 접목한 것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아래를 부직포로 막은 타이어 안을 스티로폼으로 일부 채워주고 흙에 물개를 덜어주고 꽃을 심어주기만 하면 되는데요. 어머나. 이렇게 안 쓰는 타이어에 예쁘게 꽃을 심다 보면은 좀 뭔가 더 좋은 일이 많이 일어날 것 같거든요. 네. 보통 이제 타이어들을 주차 금지를 시키려고 집 앞에 이렇게 세워놓는 경우가 많잖아요. 예. 근데 그냥 검게 그렇게 세워놓는 것보다는 이렇게 꽃을 심어서 갖다 놓게 되면 환경 미화도 되고 보는 사람들도 아마 이걸 치우고 주차를 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없어지지 않을까. 꽃 보시느라고 뭐. 볼 때마다 기분이 좋아질 것 같아요. 네, 그럴 것 같죠. 네. 뚝딱 완성된 타이어 정원. 예쁘죠? 묘하게 잘 어울리는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집안에 놓으면 딱 맞을 크기잖아요, 이게. 네. 평범함을 거부한 생활 밀착 가드닝 한 가지 더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사용할 핵심 재료는 청바지입니다. 청바지요? 이걸로 어떻게... 선생님, 이 청바지는 혹시 저한테 선물을 주려고 가져오신 건가요? 아니요. 이 청바지를 이용해서 멋진 청바지 정원을 만들어 볼 거예요. 이 청바지 속에다가 예쁜 꽃과 식물들을 심어서 관상 가치가 훨씬 더 높은 멋진 청바지 정원을 만들어 보려고 지금 가지고 왔어요. 청바지 정원도 간단합니다. 흙을 넣을 수 있게 다리 아래쪽을 마감해 주고요. 흙을 빈틈없이 채워 넣어야 화분이 잘 앉을 수 있답니다. 그 다음은 꽃을 심어줘야겠죠. 생명 가득한 식물을 심으니
쓰임을 다했던 청바지도 화분으로 재탄생. 이야, 대단합니다. 특히 어린아이들이 자라면서 쑥쑥 자라니까 청바지가 그냥 버리거나 아니면 다른 집에 줄 수도 있잖아요. 그런 청바지를 이용해서 화분 살 것도 아끼고 그리고 예쁜 꽃도 심고 해서 청바지를 이용해서 멋진 정원을 만들면 일석삼조가 되겠죠. 아, 일석삼조. 우리 주변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재료로도 충분히 멋진 정원이 되었는데요. 꽃을 심는 것만으로 지구도 살리고 환경도 가꾸고 뿌듯함까지, 이런 게 가드닝의 매력이겠죠. 진짜 집에서 해도 되겠어요. 야, 저는 솔직히 처음에 의심을 했습니다. 네. 과연 어떻게 이 정원이 꾸며질까 그랬는데 완성된거 보니까 너무 예뻐요. 네. 막 빠져들 것 같아요. 네네네. 제8회 도시농업 박람회에 오시면 다양한 볼거리 또 체험거리들이 많이 있습니다. 청주 시민뿐만 아니라 전국 각지에서 모두 오셔서 많은 것들을 즐기시면 행복해지실 거예요. 도시와 농업의 만남, 우리 청주에서 도시농업의 미래를 만나보세요! 삭막한 도시에 생명력을 불어넣고 농업을 활성화시킬 가치 있는 만남 도시농업. 흙내음이 봄바람을 타고 드는 계절, 도시농업의 매력에 빠져보시는 건 어떨까요?